두 분이서 해도 충분한데 여기는. 뭐 저는 네? 뭐 그러면 삐지를 좀 깔도록 할게요. 이럴 줄은 몰랐어. 이럴 줄은 몰랐어. 한참을 콧만두 갖고 왔어요 지금 황철 씨. 내가 왜 여기에 와서 떡을 치고 있는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럴 줄은 몰랐어. 저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니 갑자기 음을 하시더라고요. 치즈에 튀김가루를 묻히고 있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웃겨. 현장의 오비네. 나 돌아갈래. 드라마 같아요. 이제 제대로 가네요. 네, 제대로. 예, 뮤지컬 하는 거예요. 요리는 치즈 가게. 힘들어도 순도서 행복하지요. 행복이 가득 차. 웃음이 가득 차. 뮤직비디오 같아요. 튀김치. 아니 요리는 튀김을 만든 거야? 눈사람을 만든 거야? 예술적 감각은 재밌다. 이거 재밌다. 나도 출연하고 싶다. 저기 재밌겠다. 예술적 감각은 예전부터 인정했지 내가. 토근 아가씨, 토근 아가씨. 이제 즐기긴 했죠. 저 빨간 티셔츠 입고 항상 우리를 위해. 샌드위치? 큰 튀김을 해줘. 배구 아니야? 배구? 미안하네. 아침부터 노래를 불렀더니 목소리가 좀 픽사리가 났어. 아, 어떻게 맞을까요? 나의 소중한 떡경감. 이번에 꼭 1등해서 다음에도 또 같이 만들자. 다시는 부르지 마오. 다시는 우릴 찾지 마오. 우리가 왜? 우리가 왜? 우리가 왜? 좋다. 귀여워, 귀여워.